와우, 후속 쪽에 멋짐 냈네요. 듀얼 머플러 그리고 바디킷, 사이드 스텝, 스노 화이트 폴 차량. 오늘 작업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60만 9천원 우드 플로어 누티크 기본이고, 바닥 일렬 트렁크, 목베개, 아트포켓, 허니콤 블라인드, 라인 매트, 카본 3D 매트, 그리고 신차 패키지, 사이드 스텝, 바디킷, 듀얼 머플러, 와우, 더싱 M200 블루투스 마이크, 미라클 M 포함이 되어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카니발 여행 끝장 납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나름 이렇게 차에 멋을 냈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듀얼 머플러 연기는 엉뚱한 데서 나오고 있고요. 바디킷 장착되어 있고, 상부에는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다고도 설명했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된 나름 멋을 낸 본 카니발 영상 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카니발 뭐 럭셔리한 시트, 실내 뭐 등등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평범한 카니발이지만 그래도 가족들 패밀리카로 충분한 실내 리폼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열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형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코튼 베이지 컬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미스틱 그레이도 모두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없이 순정 시트에 목쿠션만 장착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설명했죠. 정말 즐거운 카니발 여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노래방 실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즉 유튜브에 노래방 검색하면 없는 것이 다 없죠. 태진, 금영, 노래방, 장거리 갈 때 보조석 혹은 후석 승차자가 마이크 두 개 이렇게 블루투스만 연결하면은 전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정말 정말 지겹지 않은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은 순정 코튼 베이지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은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트렁크 쪽까지 컬팅 자수가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예쁜 라인 매트가 어떠신가요?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평범한 코튼 베이지 순정 틱한 시트 비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외장 쪽에는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이드 스텝, 요즘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약간 품귀 현상이 있다는데 그래도 아트원 출고 때 딱딱 붙여서 나갑니다. 자, 상부 쪽에는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코튼 베이지의 로우 브라운 컬러 오래간만에 보고 있습니다. 요트 바닥은 이렇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세 가지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2열과 통로서, 그리고 3열까지 쭉 이어지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아주 간편하고, 아트원에서는 폐차 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한 시공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역시 순정 시트 당연히 필수죠. 목쿠션은 목쿠션 없이 카니발 탄다 상상도 못합니다. 목쿠션 종류 상당히 많지만 아트원 목쿠션 50만 개 이상 판매, 즉 사이즈가 목에 딱 닿을 정도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쿠션 있으나 마나 아트원 목쿠션 카니발에는 필수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측면 쪽 비춰봅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2열, 3열, 그리고 후석 쪽에도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강한 햇빛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한기 방음 효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트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합니다. 향부 쪽
올라갑니다. 늘 매일매일 비슷한 설명입니다.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에 노래방 영상 띄워놓고 있습니다.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정말이지 1열, 그리고 후석에서 장거리 여행 끝장납니다. 한 곡씩만 하면은 장거리 여행 결코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웰컴등과 후석과 대화일선 순정 부품 사이에 자체 스피커, 부시동 상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최장 2시간 동안 조용히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그리고 센터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보이시죠?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를 비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도 고조, 이렇게 보이는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철 에어컨 바람 골고루 쏟아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상부 쪽에 베이지 컬러 센터 쪽 선택을 했고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예쁘죠. 자, 측면 쪽에 커튼, 그리고 1열 2열 순정 코튼 베이지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과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모습 보고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평범한 데일리카 하이리무진이지만 이제는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석 쪽에서도 구현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늘 설명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기아 마크,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그리고 듀얼 머플러,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디킷이 장착되어 나름 멋 좀 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상부부터 설명드립니다. 역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죠.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으면 야간에도 트렁크 쪽에 이렇게 정리할 때 나름 유용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하 작동하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늘 설명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4열 싱킹 공간부터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매트 쇼핑몰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3D 매트가 없으면은 짐을 실었을 때, 즉 김치 같은 걸 흘리면은 아주 난리가 나죠. 그래서 3D 매트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3D 매트 속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말 그대로 4열의 3인승,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2열의 독립 시트 1열, 즉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후 출고가 됩니다. 디럭스 디문 시트 없이 이렇게 요트 바닥만 깔아도 아주 아주 훌륭한 패밀리카가 됩니다. 더불어 상부 쪽에 다시 한번 비추겠지만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노래방 비 내리는 고모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6명이 장거리 운전할 때 너무너무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더불어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와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아트원 29인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 열면 언제든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할 수가 있고, 유튜브에 노래방 검색하면 없는 노래가 없을 정도니까요. 정말 정말 즐거움을 주는 모니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열 그리고 2열의 독립시트, 3열의 독립시트가 있는데요. 최고급 승용차 2열에 3명이 앉았을 때 하고 이렇게 각각의 독립시트를 앉아서 여행할 때 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얼마 들이지 않는 6,400만원대의 간단한 패밀리카, 아트원에서는 그렇게 비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성차로서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 선택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등 황제 차박 등 의전용 모두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자 수 조만간 2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택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2022년도에도 선주문 자녀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면 빠른 출고로도 보답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이제는 평범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